완도 이순신 기념관 왔어요. 규모도 크고 좋네요. 이제 안에 들어가 볼 거예요. 엄청 크네요. 우선 여기가 이순신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밀집돼 있다 해요. 먼저 여기를 먼저 들려. 거기는 뭔데? 여기 앞에 먼저 들리고 왔으니까 앞을 먼저 들려야지 순서가. 완도 이순신 기념관 안내 촉지도. 먼저 여기 먼저 들어가야지. 푸시하라고 그랬고. 여기 뭐예요? 1층 로비는. 1층 로비는 휴게실 이용. 전시관은 어느 거예요? 네? 전시관은? 예, 2층이 상수 전시관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가? 예, 중앙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여기도 좀 보자. 2층이고 여기는 2층이 상수 전시관이고 1층이 도시나 전시관이고. 예, 여기 옥션 포트. 그래서 마지막 저쪽 나가시게 되면 영화관이 있거든요. 이순신이랑 어떤 걸 찍으시는 거예요? 유튜브요. 이상한 거 나쁜 거 막 올릴 것이 안 됩니다. 나쁜 것도 올릴 수 있죠. 원래 촬영을 이렇게 모자이크 있어요. 아이고 좋은 거 올렸는데 뭘. 아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쁜 거 올리지 말았네요. 우리는 원래 나쁜 걸 상대 안 해. 좋은 것만 올리지. 도둑의 생애 없죠. 진린 도둑의 생애 없죠. 진린의 청산도. 아 책도 있다. 진린의 무슨 한바다 살린 진린의 손자. 멸망 명나라 멸망할 때 진린의 손자 진영서가 일관일 거고 조선으로 왔다. 이때 우리나라의 광동지지가 거주하였다. 시진핑 중 국감을 주서 문재인 대통령 강연 이게 나와 있네. 아이고 여기는 뭐 여기는 조각이 있네. 나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진짜 삼촌이 해놨어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놨나. 여기 다 찍었나? 몇 번 가봤어? 영상관 가는 것은 이제 다음에 하고 아까 2층을 가서 봅시다. 그럼 아까 됐지. 아 관악 묘비 각이란데요. 이것도 멋있네. 조금도 관광 묘비. 이거 어디가 있나 이거 진짜 관광 묘비를 보고 싶은데 멋있네. 아마 좀 있다가 또 임시로 거쳐졌다. 이제 앞 좀.